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전에 살았던 로봇 초밥을 만들 건데요. 아초치즈 과자를 먹으려 했다가 보니까 로봇 초밥에 이렇게 뚫려 있고 국물이 새서 식초 같은 그런 게 아초치즈 소스 안에 떨어졌고 그 상태로 저도 모르게 이제 전선이 꼭지에 뽑혔더라고요. 그래서 냉장이 안 돼서 상해가지고 곰팡이가 폈어요. 치즈소스는 버렸는데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이제 마지막 소스라 좀 안타깝고 조심히 다뤄서 진짜 마지막 소스니까 좀 열정을 다해서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아초스 치즈는 다음에 먹기로 하고요. 오늘은 유부초밥을 만들 건데 곰팡이가 다행히 쓰진 않았는데 시원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만들고 보관할 때는 좀 시원하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거 초밥 만들고 먹는 것까지 하고요. 치즈 소스도 다시 불에 와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근데 뚜껑을 열면 다시는 못 닫거든요. 밀봉이 안 돼요. 그래서 아마 치즈 소스는 남으면 유리병에다 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버리는 소스가 너무 많아서 아깝거든요. 유리병에 담아서 버리는 소스 없이 먹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면 요거 초밥 만들러 가볼까요? 이거 밥 버리는 거예요. 보니까 곰팡이 다 폈어. 조금씩 그러면 까맣게 피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는 하얗게 피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얘도 곰팡이가 까맣게 폈고 그리고 얘도 얜 더 심하, 제일 심하게 폈고 그리고 끔찍해. 버리고 먹지를 많이 먹지 못하겠네요. 곰팡이가 피면 다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, 여러분. 근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아직 옮지 않은 유부가 좀 있어요. 한 1인분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얘는 상하지 않았어. 곰팡이도 안 폈고 꼼꼼히 살펴봤어. 근데 혹시 모르죠, 또 폈을지? 일단 너무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. 한 6장 정도 나오겠네, 그래도. 그쵸? 나머지는 다 버려볼까? 1, 2, 3, 4, 4장 버리고 6장 남기. 좀 남긴 남았네, 다행히. 차가운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왜 안 차갑나 했더니 여기가 뽑혀 있었어. 깊숙이 넣어야 들어가네요. 불까지 들어와야 돼, 이렇게. 아, 어쩐지 찬바람이 하나도 안 나오지. 이제 좀 차가워지겠지? 또 모르고 다 만들었다 상하게 만들어버렸네, 그쵸? 얘도 소스가 지금 휴소스가 녹아가지고 공투에 달라붙어. 다행히 안에는 상하지 않았는데. 다행이긴 한데 찝찝해. 다음 치즈소스는 진짜 조심해서 여기 다 보관 제대로 하고 치즈소스 녹아내린 거지. 찬바람 이제 슬슬 나오죠. 안쪽을 좀 닦아내야겠어. 너무 더러워. 안쪽을 안 닦아주면 금방 고장나더라고요. 옛날에 냉장고 한번 있었었는데 제가 망해서 버린 적 있거든. 아니 버린 게 아니라 고장난 게 있거든요. 그것도 음식물 안 닦아서 더러워져가지고 안 된 거더라고. 근데 차가워지겠어. 닦았어요, 봉투는. 깨끗이 닦아서 집어넣고, 닦고, 나초밥을 만들도록 합시다. 뭔가 겁나 귀여워. 그쵸?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워. 좀 곰돌이 그릇인데, 그릇 모양 그대로 찍혀갖고, 양있게 많아요, 그리고. 좀 조금 식어서 손으로 만지면 하거든요. 숟가락으로 만들어야 깨끗해. 귀여워. 치우고 넣었는데 이렇게 꺼졌던 거라서 바람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식품을 담기에는 금방 상할 것 같거든요. 온도가 금방 차가워지지가 않고 이제 조금 바람 분다. 근데 너무 안 될 것 같아. 이게 만들다 보니까 밥을 내가가 아니라 제가 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먹밥이 돼버렸고요. 안에 유부초밥이 숨어있어요. 한 5개 정도? 근데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아쉽네. 손이 끈적해서 아까 좀 만져가지고 손도 엄청 깨끗하게 씻었어요. 근데 진짜 바람이 안 나. 젠장. 지금 먹을까요? 뭐가 치워야겠다. 바람이 진짜 엄청 오래 걸려서 나오니까 짜증나네. 계속 켜놔야 되는데 이게 꼬랑 한번 꺼져가지고. 그쵸? 뒤에는 찬바람이 좀 나오는데 아쉽습니다. 바람이 너무 안 불어서 그냥 과자 집어넣어놓고 이번엔 제가 먹어야겠어요. 만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데 아쉽네요. 어쩔 수 없어. 차갑지 못해 아쉬워. 맛있게 먹자. 하나씩 숨어있어.
여기도 보이시죠? 먹고 남았어. 밥을 너무 많이 뻗나. 남은 건 제가 고기랑 해서 아침에 먹으면 돼요. 냉장고는 이 미니 말고 밖에 있는 거실 냉장고에다가 해야 돼요. 이 그릇은 뭔가 카레 먹을 때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밥이 찰지는. 문제는 얼마 전에 카레 먹었는데 다 먹었거든요. 진짜 이렇게 해서 해먹는 거 아쉽다. 그릇이 되게 좋아. 맛있다고 할 그릇이 맛있다고 할 뻔했어. 밥을 흘러내리는 거. 4분이 먹읍시다. 끝.